이데일리 TV입니다. 참 좋은 여행, 쌍방울, 위지트, 하림, 카카오, 만도, ACDC, 현대산업개발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쌍방울, 레이, 카카오, 만도, 삼성 SDI, 네이버, 셀리드, 금호석유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현대위아, 하림, 쌍방울, 만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올라왔고요. MTN은 참 좋은 여행과 HLB 파워, 쌍방울, 하림, 만도, 금호석유, 파라다이스, 강원랜드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네, 전반적인 특징주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부터 보고 싶은데요. 오늘 뭐 만도 이야기도 있지만 오랜만에 뭐 카카오와 네이버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보시면 이제 성장주도 하나씩 보이는데 이제 미국의 금리가 급락했잖아요. 1.5% 10년 만기 금리가 1.5%대를 깨면서 오늘 이제 오랜만에 네이버가 또 한 4% 이상 급등을 했고 카카오는 요즘에도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외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이고 그 외에는 이제 각각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하나씩 좀 포진한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가장 많이 보이는 섹터는 역시 그 경제 재오픈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녹아있는 그런 기업들이 역시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것 같고 뭐 레이도 나와 있는데 오늘 사실 치과 관련주가 되게 좋아요. 임플란트나 이런 쪽도 사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야만이 시술을 받는데 역시 그 컨택형 기업들입니다. 다. 그래서 그쪽도 좀 좋은 분위기고 그 역시 뭐 만도도 좀 오늘 좀 안 좋지만 각각의 뭐 개별적으로 좀 뉴스가 나왔던 기업들이 하나씩 보이고 금호석유도 오늘 뭐 오늘은 이제 좀 변동성이 크진 않은데 어제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특징주에 좀 포함이 됐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이제 광주에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오늘 뭐 이 사장이 직접 사과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주가 좀 빠지곤 있는데 기업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 다른 뭐 어떤 그 실제로 책임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장이 직접 사과한 건 되게 좀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지금.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 사고가 일단은 뭐 더 충격은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성장주가 좀 포진한 가운데 일부 개별 기업들의 뭐 재료가 나왔던 기업들이 특징주에 좀 많이 포진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뉴스 보고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쨌든 잘 마무리가 좀 되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또 특징주 이야기 나눠봐야 할 텐데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주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하늘길이 열리죠, 이제. 예, 드디어. 그래서 이제 참 좋은 여행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그 참 좋은 여행도 올해 4월 달이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주가 측면에서. 그때가 가장 좀 소외를 받았고 그 후로 지금 주가가 그때 만 원 정도에서 지금 한 17,000원까지 한 두 달 만에 7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은 뭐 저보다 많은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 트래블 버블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과 다른 나라가 협정을 맺어서 서로 이제 그 뭐 백신을 맞거나 아니더라도 이제 2주간의 격리를 좀 해제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좀 갈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사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으시고 나는 뭐 한 달 동안 격리 당해도 상관없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사실 당장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 가냐면 결국 2주간 그러니까 가는 데 2주, 오는 데 2주잖아요. 한 달간 버려야 되니까 사실 그럴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못 가는 건데 그거를 해제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늘길이 바로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그게 열렸을 때 비행기 티켓 가격이나 패키지 가격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서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괌이나 대만이나 사이판, 싱가포르가 진짜로 열린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이 튀니까 경쟁도 치열하겠네요. 그럼 이건 항공주하고 여행주만 좋은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일단 주가 올랐는데 특히 참 좋은 여행이 되게 좋은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회사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났는데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게 이 회사 제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일단 단기 현금성 자산이 700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금융 자산이 한 212억 정도 있습니다. 합치면 900억이 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보통 보면 항공사나 여행사가 부채가 좀 많거든요. 이 회사는 부채가 이자를 내는 부채가 있습니다. 그게 11억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지금 부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이 없다 보니까 현금은 많고 그래서 적자가 나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여행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이면서도 주가가 좀 가장 많이 올라갔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주가 측면 이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이거를 사는 게 맞느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왜냐하면 이런 뉴스들도 주가에 선반영됐고, 이미 반영이 됐다. 예, 그리고 코로나 전보다 주가 훨씬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도 생겼고 여기서도 올라가려면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장이 성장주가 드디어 터닝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미리 올랐던 섹터들이 좀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낙폭과대주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미리 선반영됐던 이런 컨택형 기업들이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은 흥분하시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좀 오를 때마다 좀 차익 실현하는 것도 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이런 기대감 때문일까요? 선반영됐다, 선반영됐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올라왔기 네. 때문에 정말 그만큼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많으신 것 같은데 모든 여행이 중단된 지 벌써 17개월이 지났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1년은 훌쩍 지났고요. 이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 어제였죠. 뭐 7월 12일에 출발하는 프랑스 일주하는 또 그 상품을 판매했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저도 가기를 좀 바라보고요. 네. 그런 마음으로 또 다 백신 맞고 계신 네. 게 아닐까 싶네요. 혹시 7월 12일 출발하는 거 구매하실 건 아니죠?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네. 바빠서 워낙 바쁘셔가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의 꿈에 담겨 있는 그런 여행주, 항공주의 상승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라는 조언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장에서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6,900원대 흐름 체크하세요. 자, 두 번째 종목 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좀 화가 나실 것 같은데 예. 만도. 작년에 LG화학 쇼크를 기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이제 물적 분할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한 일주일 만에 15% 빠져버렸거든요. 네, 논란도 많았죠. 네. 근데 물론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그때 주가가 60만 원까지 빠졌다가 나중에 100만 원 갔어요. 그래서 회복은 되고 더 많은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만도가 더 좀 주가에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LG화학은 그 전부터도 배터리 사업 뭐 분할한다는 얘기가 미리 나오곤 있었어요. 계속해서 시장에 흘러 나와서 아, 분할할 수도 있겠구나. 투자들 어느 정도는 인진하고 있었는데 좀 그때 이제 주주분들이 화냈던 게 인적 분할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갑자기 물적 분할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이건 내 기업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주가 이제 곤두박질 쳤었는데 근데 만도는 그 전에 이렇게 물적 분할할 거라는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누구도 몰랐고 예. 근데 어제 갑자기 이제 장 끝나고 공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완전히 뒤통수를 맞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이제 취지는 좋죠. 이 사업부 자율주행 사업부가 있는데 이게 MMS 사업부인데요.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전문 기업을 키우겠다. 이건 너무나 좋은 거죠. 사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 시대가 올 텐데 이거를 하나의 회사로 잘 키우겠다. 취지는 되게 좋긴 좋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걸 굳이 물적 분할까지 해가지고 딱 뛰어낼 필요가 있느냐. 왜냐면 인적 분할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주주는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건데 일단은 지금 물적 분할을 선택해서 주주 가치를 좀 훼손한 거는 사실은 뭐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 할인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그 시장에서도 왜 이렇게 급하게 했을까? 굳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분할할 이유가 없는데 당장 뭐 상장시킬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들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주주와 회사와 주주 간의 좀 이해가 좀 맞지 않는 지금 부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규로 이제 설립되는 이 회사가 물론 만도가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가 기업 가치가 바뀌는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도 이 자율주행 사업부의 가치가 그대로 100% 반영은 돼요. 근데 나중에 상장을 했을 때는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예. 이제 그런 리스크는 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영향은 없지만 한 가지 또 리스크가 뭐가 있냐면 그 자회사 중에 만도 헬라라고 있어요. 이게 예. 우리 자율주행차 보면은 그 자율주행차는 눈이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든가 센서로 감지를 해가지고 전방을 주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만도 헬라가 그 라이다 센서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를 또 신설해서 그냥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럼 만도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두 번 충격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 좋은 것까지 더 그쪽 밑으로 둬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9%, 10% 가까이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주가 하락은 저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작년에 그 LG화학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또 나오고 나서는
그 주가는 다시 한번 좀 되돌리는 반등은 나온다고 보는데 그 어쨌든 그 과정에서 회사가 최대한 주주를 위할 수 있는 뭔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저는 발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언제 이 회사를 상장할 건지 투자는 언제 받을 건지 이런 좀 구체적인 그림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냥 분할한다 이런 목적 때문에 예. 그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회사가 좀 제대로 소통을 저는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분들의 어떤 이 분노를 달래기 위한 뭔가 좀 어떤 그 정책들이 저는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주가 하락은 조금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주주들의 신뢰를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의 기회로 삼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군요. 매수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급락입니다. 10%대 가까이 급락 흐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만도였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요. 이게 금호석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제 급락을 했는데 어제는 JP모건의 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맞아요. 목표 주가 18만 원. 예. 근데 오늘은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이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가 무려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괴리가 너무 큰데 이제 그 어제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를 반박했던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래서 일단 추가 하락은 진정이 됐지만 누구 말이 맞을지는 솔직히 아직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계 증권사의 논리는 뭐냐면 석유화학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가 피크다 실적. 지금 좋은 건 알겠는데 하반기에 꺾이면 사실 경기 민감주는 만약에 이 논리면 팔아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이 가장 좋을 때 팔아야 돼요. 오히려 나중에 나빠질 때 사는 거고 그렇게 본다라면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업황 피크 논란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건 아직은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3분기에 수요 좋다는 측도 있다 보니까 지금 논란은 계속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회사가 이게 JP모건이 매도로 이유를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BPA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호석유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페인트 만드는 원재료가 에폭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에폭시를 만들려면 BPA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BPA를 만들려면 페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BPA가 그 1분기에 되게 좋았어요. 이 가격이 전방 산업이 수요가 좋으니까. 근데 1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꺾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들어가지고 아 이제 꺾였다. 금호석유도 3분기부터 이익 준다. 이런 이제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그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좀 반박을 했던 게 LG화학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가 그 우리 그 천연 라텍스 고무장갑 있죠. 고무장갑. 예. 이 거기 들어가는 그 MB라텍스 이 소재를 만들거든요. 근데 작년에 아시겠지만 다들 집에 있다 보니까 요리도 집에서 하고 그리고 의료용 수술용 장갑 있죠. 그것도 이 MB라텍스 장갑 쓰거든요. 그 수요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호석유가 돈을 엄청 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엔 좀 꺾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해도 여전히 수익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세계적인 그 고무 회사예요. 합성 고무. 타이어에 들어가는 고무를 만드는데 그 고무는 오히려 지금 좋아집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이동을 하니까 특히 요즘에 중고차 많이들 사시잖아요. 중고차 살 때는 타이어 당연히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리타이어라고 하는데 리타이어 수요가 엄청나게 좀 좋아요. 네. 그럼 당연히 합성 고무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팽팽히 맞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은 업황이 하반기에 둔화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팔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는 안 보는 게 지금 PER이 3.2배밖에 안 돼요. 이 하나금융투자의 추정치에 의하면 그리고 주가가 이미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한 네. 30%. 그러면 저는 반영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화학주를 이제 와서 여기서 팔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지켜보고 예.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추세 대응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 지금 매수의 시점이라고 지금 사는 거군요. 것보다는 한 번 더 빠질 수 있거든요. 아, 그때는요? 네, 만약에 뭐 내일이나 다음 주에 한 번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 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주가가 그런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오히려 저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금호석유 강보합권이네요. 함께 또 체크하세요.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